안녕하세요, 인디루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직접 파종해서 활착시킨 활착 비단잇기를 사용하는 테라리움 제작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마사토 등을 깔아서 배수층을 만들어줍니다. 배수층을 깐 다음엔 식물을 식재할 흙을 깔아줍니다. 이제 나무나 돌로 레이아웃을 잡을 건데, 저는 이 나무를 꾸미는데 활착 비단잇기를 사용할 겁니다. 활착된 잇기의 장점은 잇기가 얇고 활성화가 잘 된 상태여서 디테일한 부분에 사용하기 좋습니다. 나무가 어느 정도 꾸며졌으면 제 나무를 넣어서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잡아줍니다. 나무 하나로는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나무 하나를 더 꾸미고 넣어줬습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활착 비단잇기를 사용하였습니다. 나무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돌을 넣어서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테라리움을 제작할 때 이 휘토니아 화이트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, 색감이 들어가게 되면 이 테라리움이 한층 더 산뜻해 보이기 때문입니다. 식물을 식재할 때는 식물의 방향도 잘 보셔야 되지만, 식물이 어느 정도 양을 들어가야 될지, 위치는 어디가 좋을지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. 화원 사장님께서 한번 키워보라고 주신 난도 휘토니아 옆에 잘 심어주겠습니다. 테라리움의 오른쪽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후마타 고사리를 넣었습니다. 그리고 식물을 식재하고 난 빈 곳은 여러 잇기들로 잘 채워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허전해 보이는 부분에 바크를 뿌려줘서 작품을 완성합니다. 네, 오늘은 활착 비단잇기를 사용해서 이 테라리움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렸는데, 다음에 저는 또 좋은 영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인디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